옛날에 그런 사실이 있어요. 저렇게 써가지고 과거에 불합격했어요. 고등고시에 합격해도 자기 성분이 안 좋으면 또 불합격시키죠. 자기 아버지가 빨갱이 노릇했으면. 연좌제 제가 폐지했다도 그거 지금도 적응하잖아요. 왜 성분까지 보는지 모르죠. 어떤 사람 서울대,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몇 년을 고등고시 시험 봐요. 삼보사 친도인데 대구에 그 보사를 이제 찾아왔는데 돌아가셨대. 이제 작년인가. 나 가기만 하면 자기 아들 규철이 봐달라고, 사주 봐달라고. 사주 봐가지고 될 일이요? 안 된다고. 내가 늘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다가 몇년 만에 또 갔더니 또 봐달라고. 이제는 적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운이 좋습니다 하고 봐줬더니 그때 그것이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에 합격을 다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6.25 때가 죽었거든. 빨갱이 쪽으로 가다며. 그러니까 안 좋아버리잖아요. 그래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해도 그 성분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고등고시는 못하고 은행에 취직해가지고 그냥 살지. 지금은 이제 자기 부인을 잘 두고가지고 부인이 의사거든. 돈잘 버니까 뭐 돈만 벌면 되었지 뭐 고등고시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맞벌이 하면서 살대요. 군생을 교하여 이와 같이 국토 바다를 장엄하며 방편지를 수습하고 장엄하여 부처님의 공덕 법문의 바다에 들어가서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의 근원을 다 고갈시켜서 저 아래 것이 이제 고갈산이 이자입니다. 저쪽에 영도의 산 마를 꽃자고 이 다할까자 고갈시키는 거. 아약 향기욕 지옥 자고갈. 그 고갈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지옥은 다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갈이 상당히 좋은 의미라요. 불교가 있는 그런 불교 말로 아마 된것 같아요. 지옥 자고갈. 영도의 바다. 그 산이 아약 향도산. 아약 향기욕 지옥 자고갈이죠? 맞죠? 천수경에.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이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관고원이죠. 고통의 근원이 발본색원에서 그것이 전부 다 말라 빠져버리도록 치질도 말라 빠지면 그 근이 쏙 나와버리잖아요. 주사로 놓아가지고 놓아지면 말라 빠지게 이마스한 것이 쭉 빠져나오죠. 그거 고무가 패해가지고 고갈시켜야 돼. 광대한 청정한 세계를 다 성취하며 여그 바다가 광대하여 더불어 비교할 수가 없어서 방편 월력 치그 칫바람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칫바람이 나오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다음에 방편 원력 지 역이요. 여그 바다가 광대하여 더불어 비교할 수가 없어서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심게 하여 일체 열액계 공양을 하니 국토가 무변한 것을 모두 다 청정하게 했습니다. 그때 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대 여러 불자여 일체 낱낱 세계의 바다가 세계 미진수 부처님이
출연하는 차별이 있는 것을 차별을 응당 알아야 할 것이니 차별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 부처님이 나오시는 데도 차별이 있죠. 아미타불이 나온 것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온 것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겨우 해봐야 16책이고 아미타불은 굉장히 커요. 달라요. 미륵불만 해도 크죠. 미륵불은 수십 책이요. 미륵불 당시 때는 사람이 80책이니까 보통 사람보다 더 훨씬 커야 되니까 미륵불은 한 100자도 더 돼요. 그러니까 미륵불은 다 크게 조성해야죠. 그래서 크게만 조성했으면 덮어놓고 미륵불이라고 하죠. 은진 미륵이라고. 관세음인데 그것도 은진의 관세음 보살인데도 미륵불이라고 하죠. 돼지도 살찌면 미륵돼지라고. 미륵같이 똥똥하고 뚱뚱하면 미륵돼지라고. 그러니까 사람 미련한 사람 모두 저런 미륵이라고 또 이렇게 욕하지요. 이른바 혹은 작은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큰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처님이 다 달라요. 출현의 그 상태가 혹은 단수를 나타내고 석가모니는 단수 아니요. 극락세계 아미타불은 장수 아니요. 무량수. 혹은 장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하나의 불국토만 엄정하기도 하고 혹은 한량 없는 불국토를 엄정함도 있으며 혹은 일승법륜만을 현시하기도 하고 소승법과는 아예 상대도 아니한 세계가 있죠. 혹은 불가사의성 불가사의인 모든 승의 법륜을 현시하기도 하고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불성 모두 다 그런 것들이 인천성까지 그걸 써야 좀 알기는 알겠네. 대충은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니까 구체적으로 좀 써봐야지. 인성 천성 이걸 합쳐서 인천성이라고. 불교 법이 여러 종류라요. 성문성, 연각성, 이걸 소승이라고 하고 보살성. 대승이라고 하고 불성 이걸 이제 일승이라고도 해요. 이걸 또 최상승이라고도 하고 이걸 상승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삼승이라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오승이라고 인천승을 하나로 이렇게 파가지고 불성을 빼고 이렇게 해서 오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오승이 되지요. 인성 천성을 분류하면 또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모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오승으로 떠나기도 하고 성이란 말은 수레지요. 수레 그런데 법이란 뜻이에요. 법. 법이라고도 표현하고 교라고도 표현하고 비유로
본 거요. 승자는 술의 승자. 승차권 갈 때 차를 타고 가는 것을 승차한다고 하죠. 같이 타고 가면 편승한다고 하고 그런 승인데 인성 천성은 합쳐서 인천승이라도 해요. 인간에 대한 법을 말한 것도 있고 부처님께서 또는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천상의 법을 말한 것은 천승이라고 그래요. 그걸 합쳐서 인천승이라고 그래요. 삼강, 오륜, 율기, 도덕 같은 게 다 인승이라 해요. 유교 같은 거. 천국에 태어나는 그런 십계명 같은 것 그게 인천승에 속하지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모두 다 유교나 도교나 마하메트 교나 다 인천승입니다. 성문승은 이제 소승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소승 나한들이 도를 깨친 것, 음성을 듣고 깨치는 것을 소승 나한들을 성문승이라고 하고 성문승의 법은 고진멸도 사제법이죠. 연각승은 이제 12 인연법을 깨쳐가지고 인연을 깨달은 그런 성자를 연각이라고 하는데 그 법을 연각승이라고 해요. 그 둘은 다 소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 같은 거 아까 말한 이런 사무량 같은 거 그런 법을 닦는 그 자리 있다. 여기서는 자리만 하고 여기는 자리도 제대로 못 되죠. 약간 그 부족하죠. 여기까지 하면 이타 자리 이타 그래서 대승이라고 술에도 큰 술에다 열차에다 많은 사람을 싣고 가는 것처럼 상승이라도 하고 불승은 최고냐 부처님 법을 불승이라고 해요. 최고라고 해서 일승이라고 하죠. 유일한 법이라 해서 최상승이라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한 것은 불가 사이 재승 법륜이 내나 저런 거죠. 인천승, 소승, 성문, 뭐 대승 같은 거, 최상승 같은 거 모두를 다 말할 때 불가 사이 재승이라고 하죠. 재승의 법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여기에 재단이 되죠. 보살승이나 불승에. 이 앞에 것은 아함경 같은 거 여기에 이제 인승 천승은 5개 10선 5개 10선 4선 8정 그거 다 끄면 인천승이요. 5개 10선이나 4선 8정이나 여기는 이제 사제법 12 인연법 육바라밀법 부처님은 저 열애 심력이나 뭐 그런 거 또는 18 불공법 예? 그런 법이 이제 불승법이죠. 하음 삼매, 법화 삼매 다 불승법이래요. 혹은 소분 중생을 조보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소분이란 지극히 작은 부분의 중생들을 조보하기도 하고 혹은 끝없는 중생을 조보감을 보이기도 한다. 그와 같은 등 세계에 이긴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불이 부처님이 출현하는 차별이 있다는 것이 그 숫자가 세계 미진수라. 엄청난 숫자로 말할 때는 미진수라고 말합니다. 찰진수라고. 불교에서는 엄청나죠. 천문학적인 것은 무슨 광년으로 표현하는데 미진수로 표현합니다. 항아사가 여는 안 나오지 잘. 하암경만 해도 항아사 같은 건 안 나와. 항아사는 세계 미진수에 비하면 억만분의 일도 작은 거니까 못된 거니까 그래서 항아사 말은 안 나오고 다른 경전에 삼성 경전에 보면은 항아사가 많이 나오는데 하암경은 항아사도 잘 안 나와. 미진수라 그냥 상대가.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사 부처님의 유력을 받들어서 시방 세계를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해 말씀하사대. 여러 부처님의 가지가지 방편의 문으로 모든 세계 바다에
일체 모든 세계 바다에 추릉을 나사 나오시는 것을 추릉이라고 합니다. 추릉하사 유교의 향기 같은데 제사 지낼 때 배이흥 하지요. 배이흥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문자로 그대로 말한 거예요. 배이흥 추릉이라는 흥자요. 배이흥 절하고 예, 절하고 일어나라 할 때 그런 알리는 경례 하듯이 배이흥 그렇게 이제 불러줘요. 옆에 사람이 뭘 콜기를 가지고 콜기 없이도 하기도 하고 이 콜기가 있어요. 제사 지내는 순서를 다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 알레자지 사회에 맞던 사람이지 지금 말하면 사회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이흥 초헌관 아헌관 삼헌관 나오죠. 초헌관에 묘이전 뭐 해가지고 뭐 복로 봉작 뭐라고 자꾸 말하죠. 그게 다 복로랑 우선 하루를 받던 사람이고 봉작은 술잔을 받드는 사람이고 그거 다 읽으면서 이제 말하면 그에 따라서 다 제관들이 제사 지낼 때 그 행동을 통일해서 똑같이 해요. 우리 불교에는 목탁 쳐가지고 목탁을 내리고 올리고 절하고 하지요.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분대로 진설은 진설이 이렇게 합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유교에서는 그 향교나 서원이나 모두 제사를 음식을 차리는 것을 음식을 바치는 그걸 공양 올리는 것을 석전이라고 그래요. 석전. 석가모니 꼭 석자 같지요. 불교에서 비구승이라고 공자의 이름자를 쓰듯이 공자의 이름자가 구자 아니요? 이자 비구승. 여자 음식을 재물을 차려놓는 것을 석전이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석자. 석전이란 말은 디딜전자고 놓을 석자 음식을 그 상에다 놓는다는 뜻이라요. 놓을 석자고 디딜전. 이자는 드릴전자요. 음식을 이렇게 받쳐 올리는 것. 드릴헌자처럼 헌공이라고 하죠. 공양을 드린다. 추릉 때문에 지금 나왔는데 대이흥 하듯이 일체 세계에 다 추릉을 하사 모두 중생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말을 따르시니 중생의 욕망을 따라서 주어요. 어린애 욕망 따라서 부모가 다 어른들이 들어주듯이 부처님도 중생의 욕망을 그러니까 우는 애기한테 젖을 잘 주고 부처님한테 막 매달려야 돼요. 연불을 부르든지 막 예배를 하든지 참여를 하든지 부처님 귀가 따갑게 못 견디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죠. 3000배를 하든지 10000배를 하든지 그렇게 하기 싫으면 마음을 정신을 집중하고 가든지 그렇게도 가기 싫으면 생각을 턱 비워버리고 무념으로 그냥 무심으로 가든지 그게 최고지. 무심이 최고고 그 다음에 일념이고 그 다음에 정성 지극정성이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예배 공양이고 순서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이제 예배 공양하는데 기도가 이제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 무심으로 하기란 어렵잖아요. 그건 보통 사람이 못하는 거고 잘 무심이 되는 거. 무념. 무념은 바로 부처님 마음과 똑같이 그냥 하나가 일치가 되는 거고 일념으로만 해도 대단하죠. 연불도 일념으로 하면은 영험이 빠르죠. 지극정성으로 이제 그 다음 지극정성으로 하면 영험이 있죠. 참으로 빠르죠. 그래서 중생은 마음에 좋아하는 말을 따른다 말이에요.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매달리면 영험을 보게 되어요. 이것이 다
열의 선관력이라. 열의 좋은 권능이다 말이죠. 그전에는 조금 내가 기도 같은 것도 하려 했는데 근자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방향이 바뀌지는가 봐요. 어려서는 매달리는 부모한테 매달린 것처럼 부처님한테 매달렸는데 이제 좀 이제 조금 성년이 되었는가 말이죠. 그렇게까지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은 근기에 따라서 그것이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의타의 신앙도 필요하고 또 자기 자력 신앙도 필요하고 의타 신앙이 있죠. 거기에는 다 타에 의지하는 신앙. 잘못하면 이것이 또 빗나갈 수도 있어요. 의타가 좋기는 좋아도. 의타보다도 자력신앙으로 또 하는 것도 좋죠. 내 마음 내가 잘 가지면 뭐 부처님한테 뭐 크게 뭐 부처님 교회 빌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보는 사람은 또 의타 그런 신앙심이 좀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근기에 따라서 해요. 염불하려면 의타 신앙이 더 많고 참선한 사람은 자력 신앙이 많죠. 참선은 자기가 그냥 견성성불 하는 것이 목적이고 염불이나 다른 기도 같은 것은 의타 신앙이고 그러나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타 불의의 사상을 알고 해야 돼요. 자와 타가 둘이 아닌 자타가 둘이 아닙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없어요. 대학 직지도 나오지고 자타가 둘이 아닌 그런 진리를 알고 한 것이 알고 신앙을 하는 것이 현명한 신앙이에요. 현명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다 못 썼어요. 여러 부처님의 법신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부사이한 것이 부처님의 법신이다 말이죠. 빛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영상도 없다. 중용 제일 끝머리에 무성무취라고 나오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고. 빛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림자 모양도 없으되 부처님의 법신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는지 말이죠. 묘하죠. 등이 중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서 그 중생들의 마음의 조화함을 따라서 하여금 다 중생 앞에 나타나서 중생이 보게끔 하시며 혹은 중생을 위하여 단수를 보이시고 중생들이 쉽게 죽는 그 세계에 가서는 부처님도 쉽게 죽는 것을 수명이 짧은 것을 보인단 말이죠. 혹은 주수를 수명이 세상에 머무는 것을 한량없는 겁동안 나타내 가사 아미타불은 무량수죠. 그래서 법진이 지방에 널리 나타나서 현전하사 앞에 나타나서 편의를 따라서 세간에 출현하시며 적재적소로 아주 거기에 알맞게 적응을 해서 부처님이 난 거예요. 공연시 뭐 자기 혼자만 수말년 살면 뭐 하겠어요. 중생은 빨리 죽는데 극락세계 사람들은 다 오래 사니까 아미타불이 오래오래 계시는 거예요. 다른 뜻이 없어요. 중생을 따라서 학하는 거예요. 아니, 여름에는 얼음 같은 것 많이 먹으니까 얼음 장사 필요하고 해수욕 것이 저 욕장을 시설해가지고 장사하기가 좋지 겨울 같으면 누가 해수욕하러 가겠어요. 거기에 알맞게 다 대화장소에 맞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혹은 엄정함이 부사이한
지방어 있는 바 모든 차례가 있기도 하고 부사이한 지방의 소유 있는 바 모든 차례를 엄정함도 있고 그렇게 봐도 되고 혹은 하나의 국토를 엄정만 하여 하나에서 치연하여 모두 남김이 없게 하며 혹은 중생의 마음에 즐기는 말을 좋아하는 말을 따라서 생각이 어려운 가지가지 법을 저 오성 같은 거 그것을 치현하신다 보이신다. 중생들이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공자 논어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인자는 요산하고 치자는 요수라. 인자들은 산을 좋아하고 치자는 물을 좋아한다. 산이라고 해서 나무 숲이 어진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늘을 해주고 사태 안 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성장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발음을 요그럽니다. 낙자가 아니라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라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그것만 그럽니까? 그림 그리는 산수와 그리는 사람도 산수를 좋아하지요. 또 낭만을 지키는 사람 바다에 가서 배 타기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 같이 저 낚이질 그런 사람도 지장가 돼요. 그건 괜히 흉내만 내는 거지. 낚이질 하기 위해서 물가에 가서 물 좋아하는 것이 그게 뭐 지자는 아니거든. 산 좋아한다고 하니까 산에 가서 노루나 사슴이나 잡으려고 사냥하러 가는 사람도 산에 산악대원들 그런 사람도 인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비교적 인자들은 산을 좋아하고 지자들은 물을 좋아한다 그 말이죠. 그게 좋아하는 바 다르지요. 혹은 일성법만을 패기도 하며 하나의 가운데 방편으로 한량 없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시며 혹은 저절로 정각을 이루어서 도를 닦지도 안 하고 스승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 이루는 것을 부처님이 중생에게 모범으로 본으로 보여주기도 해서 적은 중생으로 하여금 도에 머물게 하며 신선들을 제도하려면 자연 성경가에 좋죠. 신선들은 이 세상 다 귀찮아하고 세상을 등져가지고 자기 혼자 오뚜거니 그냥 도 이루기를 바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연성각이 좋죠. 혹은 능이 일념 가운데 군미를 여기는 옳게 썼네. 군미가 군자가요. 군미를 개호하여 무수하게 수가 없이 많은 군미들을 여러 미혹한 중생들을 깨우쳐주며 혹은 털구멍에서 변화의 구름을 내사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을 시연하사 일체 세간들이 다 버젓이 보게 하여 부처님을 가지가지 방편으로 군생을 제도하시면 여는 또 그렇게 해놨네. 이 사람도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쓰고 기분 나쁘면 쓰기 쉽게 저렇게 쓰고 판각하는 사람이 달리 썼죠. 혹은 말소리가 널리 두루와여 그 마음의 조화함을 따라서 설법을 하며 불과 사이한 대급 가운데서 한량없는 중생의 바다를 초복하시며 혹은 한량없는 장엄된 국토에서 중해가 청정하여 의젓이 앉아있거든 중해의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나 다 엄연이란 말은 의젓이 아주 점잖하게 의젓하게 엄연히 앉아 계시거든 부처님은 그 구름과 같이 구름이 분포한 것처럼 그 가운데 계셔서 지방 세계를 충만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지방 세계 불신이 충만하 벗겨라. 여러 부처님의 방편이 불가사의하며 중생의 마음을 따라 다 현전하사 가지가지 장엄된 세계에 널리 머물러서 일체 국토에 다 두루하시다. 그만할까요?